올해는 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수능에 도전했는데요. 2014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오늘, 이른 아침 수험장을 찾은 아이돌 스타들의 생생한 모습을 생방송 스타뉴스가 만나봤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11월 7일,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기 위해 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수능 고사장을 찾았습니다. 노노노로 청순한 매력을 보여주었던 요정돌 에이핑크의 김남주에게 수능을 앞둔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학교 앞에 오니까 더 떨리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응원 많이 해주셔서 힘이 됐고 이제 저만 정신 집중 잘해서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트와 머플러로 수수하면서도 발랄한 수험생의 모습을 보여준 김남주는 긴장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긴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긴장이 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에이핑크 멤버들에게 받은 특별한 선물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엿도 주고 떡도 주고 많이 응원해줬고요. 아침에 리더 초롱 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도시락을 싸줬는데 너무 고맙고 힘내서 잘하겠습니다. 같은 고사장을 찾은 실력파 걸그룹 글램의 이미소는 청바지에 니트를 입고 편안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나름 열심히 준비했다는 이미소는 도시락을 챙겨준 멤버들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멤버들 되게 무뚝뚝한 편이라서 야, 잘하고 와라. 잘 댕겨와라. 이렇게 하고 도시락도 일어나니까 싸줬더라고요. 되게 이쁜 데다 싸줄 줄 알았는데 그냥 보온 도시락을 싸줬더라고요. 그래도 싸준 게 어디냐면 되게 좋아했어요, 올 때. 같은 시각,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에도 수능 시험을 치르는 아이돌 스타들이 등장했는데요. 차세대 남친돌로 사랑받고 있는 보이프렌드의 영민과 광민이 모범생 같은 모습으로 수능 고사장을 찾았습니다. 각자 패딩 점퍼와 야상 재킷을 입고 백팩을 맨 영민과 광민은 쌀쌀한 날씨에 실용성을 강조한 수능 패션을 보여줬는데요. 평소에 공부를 네 조금씩 계속 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많이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어제 아침 새벽에 나가서 갑자기 빵을 사와서 줬어요. 떡을 안 먹을 거라고 빵을 사서 주더라고요. 실용음악이나 뮤지컬을 전공하고 싶다는 영민과 광민, 목표 점수 또한 궁금해졌는데요. 목표 수능 점수는 0점만 아니에요. 저희는 0점만 아니에요. 네. 만점 받으면 좋겠지만 이제 기분으로만 만점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던 대로 열심히 수능 잘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만점 받으세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마이네임의 채진 또한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세진을 위해 배웅 나온 멤버 세용. 막내를 챙기는 훈훈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사실 이렇게 오른데 수험표를 차 안에서 잃어버리고 컴퓨터용 사인펜을 차 밑에서 줍고 자. 지금 엄청나게 긴장한 상태로 저희 막내 이렇게 시험을 보러 왔는데 그래도 인생일 때 한 번 보는 수능이길 빌면서 한번 잘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칼군무를 선보이던 아이돌 그룹이지만 수능 고사장에서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수능 보는 꿈을 한 4번 연속으로 계속 꾼 것 같아요. 긴장이 너무 되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거 얼굴이 노래요. 몰라요. 지금 평소대로 하세요, 채진 씨. 지금. 평소대로. 네, 파이팅! 마치 아빠의 마음으로 막내를 챙기는 세용은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 또한 잊지 않았는데요. 이번 수능 보시는 분들 다 준비하신 만큼 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컴퓨터용 사인펜 꼭 붙들고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서 파이팅! 파이팅! 미소년 탐험대로 강한 인상을 남긴 그룹 AJAX의 승엽과 승진 또한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 나타났는데요. 수험생 여러분, 저희도 이제 수능을 보러 왔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항상 하던 대로 열심히 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수능생 여러분도 파이팅! AJAX도 파이팅! 파이팅! 내가 힘이 될 때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수능 시험에 도전한 아이돌 스타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